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특수법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로 부정선거가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특수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사회로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데 정경들은 경찰들은 지금 국민을 막을 게 아니고 청와대로 쳐들어갖고 대통령 역사를 끌고 나와야 하는 게 진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국민의 자격이고 공무원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경찰들이 뭐 하는 겁니까? 범죄를 잡아야 하는 경찰이 어째와 국민들을 잡으라고 이따위 짓을 합니까? 대통령을 잡으러 가야죠. 우리 대한민국의 역적이고 수괴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의 선거에 전국 사람들이 개입하고 이따위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저러한 대통령을 잡아서 영지 처잡을 수 있게 하는 게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경찰의 역할인데 그런데 국민을 잡겠다고 지금 이따위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찰이면 참으로 이런 짓을 하는 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내 경찰 안 하고 내가 이 경찰 밥 안 먹겠다고 때려치고 가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나라의 예지 부수는 민주노총을 위한 나라입니다. 공무짓을 하겠습니까? 세우세요.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지 문재인 전 정부의 나라가 아닙니다. 어떠한 권력도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 권력이 한 번도 유지된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 정라도 경북과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정부의 문재인 정부 뭐라겠습니까? 김재규 씨를 상명 우수했죠. 그러한 김재규 씨를 우수했고 또 제2의 김재규 씨를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진행할 경우 여러분의 가족과 다른 시민들에게